house in the hills for a night show. Night I need show. A coupe, need a stage, need a light show. Light heard show. He bought hella plays, you a psycho. Psycho. And I heard you gonna blow, yeah, I go. Hey, I grew up a legend, don't make me repeat it. Woo. I blew up, respect it, I pledge up allegiance. Woo. I teach them a lesson and make them believe it. Woo. I think she a demon, but I'ma go deep in. 일찍 오면은 학생이 되지만 지각하면 스텝이야. 이거 한 장반 맞아? 아우 아픈데 이거 10짜리 맞아? 15짜리 같은데 쉬워. 컴파운드로 두 개 묶어서 우리 셀럽들은 운동 못하고 그리고 인성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용서가 되는데 사진 못 찍거나 조명 못 잡는 건 용서가 안 돼요. 운동 못하고 싸가지 없는 건 용서돼. 사진이나 영상 못 찍고 그 좋은 몸을 거지같이 만들어내는 이 스태프들이 문제 항상. 올라갈 때도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주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어깨를 주고 광배가 늘어나게끔. 바로 가. 벗고야 이거 벗고 해봐. 끝까지 내려봐. 끝까지 더, 엉덩이 더 뒤로 빼. 이렇게 셋, 더 끝까지. 네, 더 깊게 들어와 줘야지. 이거 깊게. 그렇지. 눕지 말고. 그렇지. 가. 끝까지 받아. 오케이. 10짜리 하나 꽂아. 자세가 앉아도 돼.
자, 오늘 오늘 등 중앙과 상부의 볼륨감과 볼리 운동을 했는데 오늘 운동한 거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어요? 질문? 힘들어서 질문이 없어? 이게 정상인데 원래 말 많으면 제대로 한 거 아니야. 질문할 힘이 없어야지. 그리고 원래는 오늘 이제 2두 운동까지 같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셋이서 돌아가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. 운동도 물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간이 오버가 돼서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서 굳이 강제로 운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. 오히려 접을 때는 접어주고 더 좋은 컨디션에서 다음 운동을 기다리는 게 더 좋아요. 오늘은 가볍게 등 운동 이렇게 했어요. 가볍게 한 거예요, 이게. 저희가 뭐 이제 무겁게 해가지고 집중을, 굳이 놓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집중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 숙달이 돼야지 중량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그 운동도 마찬가지 내 운동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. 항상. 그래서 질문 없어? 질문 없으면 끝. 밥 먹어야 돼. 운동보다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? 영양 섭취예요, 영양 섭취. 영양 섭취를 굳이 놓치는 타이밍까지 놓치면서 운동을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운동 끝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항상 만들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 매사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위 어디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한 거 빼고 따로 하면 되니까. 뭐 아직 운동은 할 게 많아요. 배울 것도 많고
운동도 마찬가지 공부랑 똑같이 끝이 없어요. 다음 시간에 등 운동한다고 해서 오늘하고 똑같은 등 운동 안 해요. 또 다른 등 운동으로 또 다른 자극을 얻어가고 이게 하나하나씩 내 몸에 익혀가면서 내 거가 돼야지만이 그걸 이제 반복 습관으로 인해서 써먹으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내 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따라하는 신용이에요, 신용. 그래서 내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운동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제 내 운동이 될 줄 알아야 돼요, 그렇게. 자,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빨리 영양 섭취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휴식을 줄여가면서 좀 더 강력하게 근육을 좀 더 데미지를 입혀보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